Hi everybody, it's Sophia Essence English. 여러분들 안녕하셨어요? 네, 오늘은 제가요, 이 kitchen utensils, 살면서 꼭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 주방 관련된 utensil 영어에 대해서 vocabulary 같이 공부해 보려고 여러 가지 물품을 준비해 봤습니다. 우리 한번 리스트 쭉 보죠. 먼저 제가 지금 가지고 나오진 않았지만, 주방에서 앞치마 다 두르시잖아요. 앞치마는 영어로 an apron이라고 하죠. 따라해 보실까요? apron. 네, 우리 지금 앞치마까지 한번 해 봤고요.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, 우리가 레스토랑 가거나 이탈리안 음식 먹을 때, 그 바게트 같은 거, 맛있는 빵 같은 거 이렇게 냅킨 안에 담아서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주잖아요. 다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그때 보시면 이런 냅킨 안에 아마 이렇게 빵을 담아서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. 그죠? 네,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합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브레드 바스켓, 브레드 바스켓. 그래서 우리가 그냥 빵 담는 그런 바스켓 보고 쉽게 브레드 바스켓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그 담는 오목한 거는 다 그냥 이렇게 볼이라고 하면 됩니다. 이거는 시리얼 볼이긴 한데요. 예, 이렇게 잡는 핸들 형태가 없더라도요. 이런 형태로 생긴 건다 그냥 볼이라고 하시면 됩니다. B-O-W-L, bowl. A bowl. 네, 그렇죠? 네, 그래서 흔하게 쓰는 거니까 제가 가지고 왔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 티 좋아하세요?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이제 티 같은 거 많이 드실 텐데요. 이렇게 생긴 거는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? 네, 예쁘죠? 예, 이거 보고 우리가 티팟이라고 합니다. 한번 해보실까요? 티팟. 네, 티팟. 네, 이렇게 티 마실 수 있게 안에다가 예, 우려서 할수 있게끔 해놓는 거죠. 그리고 안에 보면은 이거는 사실은 컵도 될수 있게 했어요. 네, 티팟 이렇게 돼 있고요. 이 밑에 까는 거 있잖아요. 받침이라고 하나요? 차 받침? 이건 영어로 saucer라고 합니다. saucer. 네, 머그컵만 쓰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지만은 예,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죠. saucer, S-A-U-C-E-R, saucer. 예, 그래서 예, 이렇게 티팟까지 보여드렸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measuring cup 보여드릴 거예요. measuring cup. 네, 이거가 보면 이렇게 다 onces로 나와 있고 milliliters 나와 있고 그런데요. 예, 이렇게 된거 사실 편하게 우리가 측량할 때쓸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보고 measuring cup이라고 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? baking tray라고 해서요. 제가 지금 가져오진 않았지만, baking 하시는 사람들 빵 담아놓는 거 있잖아요. 길게. 그거 보고 우리가 baking tray라고도 하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이건 가지고 온것 같아요. 예, 여기 있네요. 네, 이거 보고 이제 주방에서 이제 잊어버리지 않게 시간 맞춰 놓는 타이머 있잖아요. 그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 편하게 a timer 하시면 됩니다. timer.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조미료나 후추나 소금 같은 거 담아 놓는 그런 병 있잖아요. 용기 같은 거. 그것도 쉽게 쓰시면 돼요. spice containers. spice containers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 또 있네요. 도마도요. 우선 죄송해요. 플라스틱 도마도 있고 나무도 있지만 이렇게 된거 도마 있잖아요. 이거 뭐 우리가 chopping board라고 합니다. c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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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도마. chopping board. chopping board 한번 따라해 보시죠. chopping board. 네. chopping board. 예, 이렇게 생긴 거 도마라고 하죠. 근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charcuterie라고 해서 이게 와인 먹거나 그럴 때 치즈나 우리가 같이 햄 같은 종류 같은 거 같이 놓잖아요. 예, 요거는 그럴 때 사실 많이 쓰는 거죠. 예, 이렇게 board도 가져왔습니다.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집에서 금속으로 된 거는 못 찾았는데요. 이렇게 치즈나 아니면 야채 같은 거갈수 있게 해 놓은 거 있잖아요. 그거는 우리가 그런 도구는 grater라고 합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grater. grater. 네, 잘 따라하셨죠? 네, 그 다음에 우리가 샐러드 같은 거물 많이 나오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샐러드 같은 거 받쳐놓을 때 샐러드 스피너 용기 보고 큰 용기죠. 보통 이렇게 커요. 사이즈가 샐러드 이제 우리가 섞어야 되니까요. 그거 보고 우리가 샐러드 스피너라고 합니다. 샐러드 스피너.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지게 하는 거예요. 파스타 뭐 만들었거나 아니면 뭘 씻었는데 이제 걸러서 밑에 물이 빠지게 해놓는 그 금속 용기 있잖아요. 그런 거 보고 컬렌더라고 합니다. 컬렌더. 그 다음에 또뭐 있을까요? 이제 오븐 같은 거 미국에서 많이 쓰잖아요. 저도 가끔씩 쓰는데 오븐 할때손 대지 않게 이렇게 쓰죠, 우리가. 예, 요런 거 보고는 우리가 오븐 글러브, 미튼 아니면 오븐 미튼, 오븐 글러브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에 냅킨도 종이 냅킨도 있지만은 레스토랑이나 다이너 같은 데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 접어서 이렇게 냅킨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가 유텐슬 이제 그 포크나 스푼 같은 거 예, 요런 거 싸놨잖아요. 요런 거는 이제 우리가 냅킨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. 그냥 편하게 냅킨. 그 다음에 젓가락은 당연히 찹스틱이고요. 그 다음에 밀가루 반죽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미는 거 있잖아요.
그거 보고 이제 영어로는 rolling pin이라고 합니다. 네, 필요하죠. rolling pin. 이따가 사진 보여드릴게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요리하시는 분들이 필수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. 예, measuring spoon. 예, measuring spoon. 그래서 뭐 컵으로도 나와 있기도 하고 milliliter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. 예, 이렇게 해서 편하게 요리할 때 측량할 수 있게끔 해놓는 거 보고 measuring spoons라고 하죠.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계란 요리하거나 섞을 때 꼭 필요하죠. whisk라고 합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whisk. A whisk. 네, 이것도 꼭 필수죠. 그 다음에 이제 나무로 된 그런 거 보고 wooden spoon이라고 합니다. 나무로 된 큰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? 그거 보고 나무로 해서 우리가 파스타 섞을 때나 아니면 스프 만들 때 나무로 된 거 주걱이라고 해요? 잘 모르겠어요. 예, 그거는 영어로 wooden spoon이라고 합니다. wooden spoon. 그 다음에 이제 물 빠지게끔 해놓는 금속으로 보통 많이 만들죠. 예, 이렇게 손잡이 있어가지고 물 빠지게 체 받는다고 하냐, 체? 그거 보고는 영어로 strainer라고 합니다. strainer. 네, 그 다음에 제가 또 뭐 가져왔냐면, 이거 가져왔네요. 이거 고기 다질 때요. 이렇게 쿵쿵쿵쿵 치잖아요. 해머 같이 생겼죠. 그래서 이거 보고 우리가 steak hammer라고 합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steak hammer. 이거 진짜 무섭죠? 네, 꽤 무겁습니다. steak hammer. steak hammer. 네, 이거는 steak hammer였고요. 그 다음에 또 큰 그냥 금속 어떤 거든지 간에 주걱같이 생긴 거 그냥 다 스푼이라고 하시면 돼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거 많이 보셨죠? 예, 이거는 그냥 스파츌라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. 스파츌라. 그죠? 네.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? 뭐 나이프는 기본이니까 다 아실 거고요. 포크도 아실 거고 시저스도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? 아, 와인 딸 때요. 우리가 와인 딸 때 이 코크 이제 빼는 거 있잖아요. 그거 보고 우리가 corkscrew라고 합니다. corkscrew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corkscrew. 네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frying pan. 이건 기본으로 항상 우리가 쓰는 거죠. 그냥 frying pan이라고 합니다. 한국말로도 그냥 fry pan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. 예, ing 붙여서 frying pan 이러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밥솥? 압력 쿠커? 이런 건 보고는요. pressure cooker라고 하면 됩니다. pressure cooker. 그 다음에 압력이 없는 거는 그냥 cooker라고 하면 되고요. 그 다음에 우리 casserole이라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쪄서 만드는 음식이 있는데 그거 만들 때 casserole dish 할 때 이제 casserole 팥이 또 따로 있습니다. 되게 무겁게 철제로 된 거요.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있네요. 우리 통조림 딸 때 꼭 필요하죠. 그래서 통조림 따는 거 보고는요 can opener라고 합니다.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? A can opener. 네. 네, 여러분 제가 추가하고 싶은 사진이 있어서 보여드립니다. 이렇게 피자 자르는 동그란 날이 있는 칼 보고 피자 커터라고 하죠. 따라해 보실까요? 피자 커터. 피자 커터. 잘하셨어요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자주 쓰는 콩글리시 중에 하나인데요. 이렇게 생긴 거 보고 우리가 믹서기라고 하잖아요. 근데 미국에서는 원어민들이 믹서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. 여기서는 블렌더라고 합니다. 블렌더. A blender. 잘하셨어요. 네, 여러분 오늘 저랑 같이 kitchen appliances, kitchen utensil 해서 이제 주방에서 필요한 영어 표현들 단어 함께 공부해 봤는데요. 오늘 강의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잊지 말고 좋아요와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Thank you so much for clicking. I'll see you next time. Bye bye now.